네, 감사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원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오시려고 하면 되게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가령 근데 오늘 오시도 이 좋은데 동네 좋다니까. 단독주택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거의 없고요. 지금 빌라죠. 왜냐하면 몇개 있어. 옛날 집들. 근데 이제 그걸 잘 해놨는데, 은곡마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70m 가면 뒷산이에요. 그 뒷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그냥 물벼락을 제대로 맞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냥 한번. 그러면 댁도 이쪽 네, 근방이죠? 저 걸어서 4분. 아예 이렇게? 여기서 그냥 아예. 아니 나 세곡동 그때 딴 친구가 이사 와가지고 자, 가려고 뒤로 불러보세요. 연습. 우리 웬 해봐요, 웬. 그리고 지금도 되게 빡빡하게 느껴져요. 올라가 보세요. 백스윙 가보세요.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많이 들었어. 많이, 아니, 많이 들어도 돼요. 많이 들어도 되는데,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손 놔보세요. 오른손 놔보세요. 이렇게 구부릴 필요가 없어. 주는 거. 이거 이렇게 힘줄 필요가 아예 없어. 그냥. 이것도 너무 세게 주는데? 예, 네, 이것도, 오! 이렇게 줘도 되는데, 잠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렇게 쥐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세게 쥐냐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쥐어. 근데 프로들은 지금 이것도 너무 세요. 이것도 손바닥 떼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은 쥐고. 손가락은 걸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매달리게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게. 저희는 이렇게 잡는다니까, 진짜? 제가 한번 잡아봐요. 자, 보세요. 제가 진짜 그립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그립 잡는 강도. 흔들어 보세요. 잡고 흔들어 보세요. 아니, 손에 압력을 한번 느껴보라고. 손가락도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느껴보라고. 제가 막 어디 힘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잡아. 농담이 아니고. 근데 안 돌아가네. 근데 우리 회원님은 어떻게 잡냐면, 제손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거리가 절대로 안 나요. 왜냐면 제가 팔 손님이 되게 없어요. 그건 아무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의식적으로 그냥 근데 손님이 잡고. 지금 내 10배인데? 지금 아니, 본인, 없으니까 뭐 그리고, 택시를 타고 더 의식적으로 갈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시장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을 쓸 때, 그 무게만큼만 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무거우면은 세게 줄 거고, 가벼우면 우리가 옛날에 심부름 갔다 올 때, 새끼손가락으로 걸고도 막 비닐봉다리 돌릴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골프채를 잡은 게 아니라, 골프 가방을 들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로드가 안 걸리는 거야. 여기서 이 엄지 왜 이렇게 힘을 줘?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덜렁 얘가 떨어져도 된다니까. 손가락만 쥐고 있으면요 절대 안 빠져요. 여기 힘안 줘도 돼요. 오른 엄지 떼봐요. 오른 엄지 떼고 그냥 손가락만 붙이고 있어 보세요. 쥐. 어우 이거 펴. 우와 다시. 아니 왜 이렇게 꽉 줘? 내가 지금 쥐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데 왜 그걸 꽉 줘요? 그냥 손가락만 쥐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얘도 그냥 대고만 있어봐. 한번 대고만 있어봐요. 대고만. 대고만 있어봐요. 그냥 대고만 있어봐. 절대 안 빠. 그리고 봐요. 요렇게 하면 체가 무거워요. 힘주지 마세요. 나 힘주지 마세요. 그럼 무게가 안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면 체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왜냐면 저 헤드 무게를 내가 오롯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내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될 이유도 안, 왜냐면 이 무게가 그냥 밑으로 가거든. 그래서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이거 힘 빼봐요. 안 무겁잖아, 지금. 무거워요? 이렇게 놔봐. 요거랑 똑같아. 무슨 무게가 있어, 다시. 대충. 이거 안 바꾸면 저한테 100번 전 레슨 받아도 절대 안 늘어요. 왜냐면 지금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백스윙을 했어. 이거 봐. 이거 엄지도 이렇게 구부릴 게 아니라니까. 그냥 대고, 아니. 이 지문으로 대고만 있어. 힘주지 말고. 아, 힘주지 말고. 지문으로 되는 거예요? 지문으로 되세요. 지문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하지 해가지고 말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대고 계세요. 다시. 야, 이거. 지금도 너무 센데? 와, 손목이 힘들어 한가 봐. 제가 쥐고 있으니까 맡기세요. 그냥. 저한테. 내가 들고 있으니까 안 떨어질 거니까 맡기라고 나한테. 이거 봐. 이거 너무 세. 어떠세요? 근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립을 놓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놔. 그러면은 떨어지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물건 들때 봐요. 우리가 물건 들때 손바닥을 안 들어요. 다 손가락으로 들어. 그럼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쥐고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쥐고 있네.
이렇게 주고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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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건 뭐, 이거 방향이 이제 틀어지니까. 그래, 한 요 정도라고 하자. 그러면 이걸 갖다 뭐하러 세게 잡냐는 거야.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힘이 들어가겠지. 아, 얼 손가락 하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백스윙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백을 올렸을 때,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야 돼.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손바닥 딱 대고 있어요? 꽉 쥐고 있어? 아니잖아요. 그 필이 연주하듯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면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쥐어야 돼. 막 이 헤드가 저쪽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백스윙의 기준은 내가 지금 잘 힘을 빼고 있느냐 안 빼고냐는 들었을 때 헤드가 딱 들잖아요. 그러면 아무 무게가 안 느껴져요. 저 지금 봐요. 내가 어디 힘을 주고 있어. 그냥 서로의 그냥 어디 빠지지 말라고 정도만 되고 있지. 근데 똑같이 들고 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만 쥐고 엄지손가락만 갖다 대야 얘를 갖다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몸이 엄청 힘들고 회원님 같은 경우는 연습 많이 하면 온몸이 쑤셔. 그런 스타일이야. 진짜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진도 안 나가고 어차피 왼후엔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요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백스윙을 어차피 N엄지로 들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꽉 쥐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디 위치로 왔을 때 무게가 안 느껴지느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기울여야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버틴다는 의미가 그냥 무게가 없는 거라 생각할 정도로 할 수 있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 뒤로 가면 무거워져. 그러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세우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수직으로 세울 필요는 없어. 해보세요. 자, 왼 엄지로 들 건데 오늘은 무슨 연습을 할 거냐면 백스윙을 들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은 있으나 마나. 아, 그냥 그럼 왼손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지금은 이 지금 레슨법에선 다시 가볼게요. 들어보세요. 스탑. 그럼 여기서 느껴보라고. 네. 내가 이 채를 정말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겁죠?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스피드를 못 내는 거야. 지금 그립 힘 되게 많이 빠졌거든? 이렇게 놓으면 그립 단어도 안 빠질 것 같아. 한번 이게 막 되게 느슨하게, 더 느슨하게 잡아보세요. 내가 중심 잡으면서. 어때요? 무거워 안 무거워? 하나도 안 무겁다니까? 프로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놔보세요. 지문 대라고 해서 지문. 지문. 너무 힘주지 말고. 힘주지 말고. 내가 들고 있으니까 힘주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손에 힘 없어도 돼.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장갑을 두 짝이나 끼고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백스윙하면 여기에서 엄지 힘주지 마. 내가 들고 있으니까 힘주지 말라고. 네. 엄지에 그냥 걸릴 정도면 돼요. 근데 제가 롱썸으로 걸면 손가락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밑으로 좀 당기라고 그랬죠. 숏썸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롱썸 있는 걸 이렇게. 그러면 손바닥 다 떼고도 지금은 힘 안 줘도 되고 그냥 제가 들고 있을 거니까 얘가 밑으로 안 빠지게만 지금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손목 힘주지 말고. 기본적으로 힘주는 게 습관이 돼버렸구나. 이게 근데 본인은 힘주고 있는 걸 몰라. 이거 봐. 지금 봐. 이거 봐. 힘 지금 꽉 주고 있잖아요. 엄매? 지금 본인이 만져봐요. 오른손으로. 본인이 만져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내가 쥐고 있는데 왜 힘을 줘? 다 놔봐. 잠들 때 그냥 이렇게 힘주고 주무세요? 아니잖아. 지금 뺐네. 요게 골프 힘이에요. 이래도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걸 힘주면 어떻게 손목을 쓸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보다 늦게 시작한 애가 거리가 더 나가는 거예요. 나보다 맨날 그러잖아. 나보다 늦게 시작한 애가 더 나간다고. 그건 왜 그러냐? 그분은 힘을 안 줄 거야, 아마. 근데 회원님은 스윙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뭐냐면 차가 되게 좋은 차가 저한테 왔는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굉장히 세게 채우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 같이 느껴져. 막 깨악 아시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면 어떤 느낌인지. 그러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뭐가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다시 위로 들어봐요. 왼엄지로. 그래서 지금 오늘의 숙제는 백스윙을 어떤 모양으로 드는 게 아니라 세게 빨리 드는 것도 아니라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스탑 여기서 엄지에 그냥 얹혀 있고 내가 여기에서 헤드 무게가 아니라 클럽 무게가 아예 안 느껴져야 돼. 나는 힘 빼고 있는 이 위치가 나한테 가장 편한 백스윙 위치예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게가 없는 게 아, 느껴지는. 힘을 확 뺐어요. 제가 그렇죠? 평소에 하던 그죠? 그러니까 골프채가 거의 안 느껴지죠? 거보다. 그죠? 가볍죠? 네. 그리고 잡아요.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중심 잡는 거 한번 해봐요. 아, 뭐 이렇게? 1초만 해도 돼. 1초. 아니, 뭐 어디로 해도 괜찮아. 손가락도 괜찮고, 손바닥도 괜찮고.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겁네. 오, 잘하네. 아무런. 하나도 안 무겁죠? 근데 이제 좀 쥐어봐요. 아, 두 손가락으로 쥐어봐. 아니,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쥐어봐. 이렇게. 아니,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쥐어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봐요. 이것만 세우면 내가 이것만 고리에 걸어줄게.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근데 눕힐 거예요. 아, 자꾸 세 손가락으로만. 세 손가락으로만. 잡으세요. 무거워, 잡으세요. 무거워, 무거워. 왜 엄청 무거워요? 무겁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대한 무게가 지면으로 수직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쏠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천년을 저한테 1000번을 배워도 거리는 안 늘어. 다시. 그럼 제가 엉뚱한 거에만 엉뚱한 힘들어요? 거에만 집중하고 배우고 다닌 거예요. 틀렸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 문제는 여기서는 못 여기예요. 찾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정말? 지금 저는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한마 들고 있는 것 같아. 오한마가 뭔지 아세요? 그 공사장 가면 망치 쇠 이렇게 해가지고 쇠 해가지고 빵빵 해가지고 옛날에 철근 자르는 망치 있어. 요즘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그걸 오한마라고 그래요. 그뭐 일본 말인데 큰 망치거든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숙제는 뭐냐면 왼 엄지로 해서 클럽의 무게가 하얗게 느껴지는 그리고 그 상태로 나는 잠을 잘수 있는 정도로 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왼 엄지로. 자, 우리 그때 왼왼 배웠잖아요. 왼. 그러면 여기에서 손목도 좀 여기서도 꺾고 이렇게 손목도 딱 많이 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면 엄지도 이렇게 지문 대라고 그랬잖아. 지문. 지문. 그렇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힘 많이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빠졌다. 그렇지. 손목도 이제 양보도 하고 있는. 이렇게. 자. 완전 힘이 없어야 돼요. 완전. 지금도 너무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위로 세우면 힘을 쥘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한번 놔봐요. 거의 손가락만 쥐고 손바닥은 놔봐요. 손바닥 떼봐. 내가 쥐고 있으니까. 됐어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됐어요. 다시. 자, 왼, 왼. 왼. 완전, 그 다음에, 왼. 반만 드세요. 반. 그 다음에 여기 손목이 왼 엄지에 가벼우니까 왼 엄지에 모든 게딱 얹어져 있어야 돼. 왼 엄지에. 헤드가. 그렇죠? 그럼 거기서 왼 엄지만 아우 귀찮아 하고 살살 탁 눌러보세요. 피니쉬까지 다 그렇지 피니쉬 그렇지. 여기서도 손바닥을 쥐면 몸이 질질 끌어다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아우 귀찮아 이렇게 놀아요. 다시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다시 왼 엄지 스탑. 여기에서도 지금 손에 걸려 있잖아. 손 힘에 걸려 있으면 안 돼. 채는 손 힘에 걸려 있으면 안 돼. 왼 손가락에? 손가락에 그냥 얹어져 있는 거야. 그럼 손바닥이 필요가 없어져. 손바닥은 칠때 필요에 의해서 그냥 쥐는 거지 손가락으로 거는 거예요. 갑니다. 그렇지 눌러보세요. 그렇지 지금도 손바닥으로 해. 그래서 손그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손가락을 거는 건 이렇게 걸면 떨어져도 봐요. 이렇게 해도 전혀 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엄지만 눌러볼게. 손바닥 됐어, 안 됐어? 보세요. 됐어, 안 됐어? 더 세게 해볼까? 손바닥. 됐어요, 안 됐어요? 보세요. 안 됐죠? 내려갈 때는 약간 이 방향 바뀌면서 닿긴 해요. 근데 어때요? 손가락 됐어요? 손바닥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몸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요. 몸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봐요. 제 몸을 보세요. 손가락. 근데 제몸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손바닥을 댑니다. 손바닥. 손바닥. 제 몸을 보세요. 몸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힘 잔뜩 들어가고, 앞에 여기 전완근 쪽에다 힘 잔뜩 들어가면서 빡빡해지는 거야. 근데 저 보세요. 손가락. 저몸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 그래서 저는 스윙을 볼때그 골퍼들이 막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이 막 빡빡하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뭐 이건 그냥 답이 하나야.
그립을 무지하게 세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이 얹혀지면 안 돼요. 초보 골퍼들은. 그래서 선수들은 그리고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요걸 갖다가 손바닥을 그 견고하게 잡으라는 레슨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손가락으로만 치면 공을 엄청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씩 미스가 나요. 손가락은. 왜? 스피드는 무지하게 빠른데 정확히 내가 어디에다 정확히 떨어뜨려야 되겠다가 그거가 잘 안 돼. 근데 그것만 해도 잘 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요걸 갖다가 그립을 헐렁헐렁 잡다가 너무 빨라 이제. 그러니까 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손바닥을 갖다 대요. 그러면 손바닥을 탁 붙이라고 해.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몸이 같이 움직여야 움직여요. 그 뜻은 뭐냐면 몸하고 손하고 이제 일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정확도 위주로 칠 때 그립을 손바닥까지 건들고 아까 우리 회원님이 그 그립 잡았던 그 강한 압력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은 그렇게 치면 어떤 의미냐면 선수들은 손가락으로만 치면 엄청 쉽게 멀리 치거든. 근데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정말 앞뒤까지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손바닥을 잡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은 지금 스피드도 없는데 꽉 잡고 있는 거야. 완전히 저 보세요. 손가락이죠. 지금 제 손가락인데 지금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문으로 되고 있죠. 지문으로 되고 있죠. 살살 보세요. 둘. 안 놓쳐요. 왜냐하면 점이 다섯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회원님은 지금 가죽 장갑까지 끼고 있잖아. 좋은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갖고 놀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막 엄청나게 뭘 열심히 했냐고. 그런데도 이거 지금 172 이하도 나오잖아요. 이거 여성용 7번 아이언인데. 그게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회원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마다 아 나는 거리가 스트레스다. 거리가 스트레스다. 거리가 스트레스인데 제가 그러잖아. 스윙은 주변에서 그럴걸? 어머 얘 너는 스윙은 너무 좋은데 좀만 스윙을 더 빨리 와보세요. 스윙을 좀 더 빨리 해봐.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손은 더 빨리 하라니까 손은 더 꽉 잡고 몸만 죽자고 빨리 돌리는 거야. 스피드가 나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차가 사이드 브레이커 이빨 완전히 꽉꽉 차 있어. 그런 차 운전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머 이거 왜 그래? 까먹고 안 내려서. 근데 어때? 막 완전히 빡빡해. 근데 요거 내리면 우웅 나가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엔진만 더 세를 밟는 거야. 그 엑셀만. 페달만 그냥 밟는 거야. 이것도 바꾸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그건 본인 노력이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 때 느껴야 돼요. 내가 백스윙으로 느껴야 돼. 왜냐면 지금 우리 회원님은 여기서 막 이게 내가 그냥 저 패려고 내가 제일 편한 대로 일단 들어. 그러면 안 돼. 더 편하게 들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손이 덜렁덜렁 헐렁헐렁 하면서 체가 없어졌어. 그 느낌이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헤드 무게를 느끼라고 막 하잖아요. 회원님은 헤드 무게를 평생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떨어져서 헤드 무게가 맞아. 맞다는 거지. 맞아. 왼 엄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왼 배웠잖아요. 왼 왼때 얘만 누르면 느껴지는 게 헤드밖에 없는데? 왼손으로 들어봐요. 왼손으로 들어봐요. 왼손으로. 그래서 자 봐요. 이제 헤드 무게가 우리 뭐 헤드 무게 느끼는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은데 자 들어봐요. 그런 레슨. 진정한 헤드 무게는 여기서 일단은 왼 엄지에 걸쳐져 있는지 그리고 왼 엄지로 툭 눌러봐 그냥 툭. 느껴져 안 느껴져? 다시. 제가 돌리면 안 돼. 그냥 헤드를 따라가야 돼. 몸이 먼저 리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 그냥 헤드 다 가게 해. 몸이 그냥 가야 돼. 그 다음에 이거 같이 몸까지 같이 갔어. 그러니까 힘을 하려고 하던 맞아요. 힘은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봐요. 속도가 느리면 이쪽으로 오세요. 속도가 느리면 보세요. 속도가 느려. 그러면 내 몸이 따라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내 그냥 영역 안에 들어 있어. 근데 빨리 해서 헤드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 골퍼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선수들은 헤드가 못 지나가고 몸이 가고 헤드가 따라오게끔 리드를 해요. 왜?
얘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몸으로 해가지고 이 페이스를 최대한 덜 움직이게. 그래서 정확한 샷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디턴 스윙이에요. 바디턴은 리드가 바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먼저 여기에서 그냥 얘에 의해서 이 정도면 제가 몸 움직일 필요가 있어 없어? 이 정도면 없어. 근데 빨라. 그럼 어때? 어후. 그거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헤드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시. 이거는 알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지금까지 오래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en. 웬에서 힘을 주지 말고 일단 웬 가보세요. 웬. 그러면 걸어. 그렇지. 오, 힘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냥 그 왼손만 탁 딸깍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그냥 헤드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야. 다시. 몸 돌리려고 하지 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근데 지금은 그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건 다 원래 오늘 배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다시 웬. 웬을 그냥 세게 눌러봐. 엄지만. 빠르게 눌러. 그러니까 저 세게 누르는 의미가 팍 눌러봐. 팍. 팍. 근데 이것도 지금 헤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몸 돌리지 말라니까요. 몸을 내가 돌리려고 하지 말고 헤드에 의해서. 자, 채 저한테 줘봐요. 채 일로 줘봐요. 저한테. 가만히 계세요. 놓지 말고. 힘 빼고. 놓지 말고. 쥐군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러니까 헤드가 가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 헤드가 이쯤 빠지잖아요. 그럼 지금과 같이 이런 느낌을 줘.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서 피니쉬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왼 엄지 일단 거세요. 왼 엄지 거세요. 그때 아니 여기서 무게가 완전히 안 느껴져야 돼. 왼 엄지 안 걸려 있으면 백스윙은 빵점이에요. 다시 갑니다. 됐어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지금은 무게를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왼 엄지에 걸려 있는지. 걸려있어요. 걸려있어요? 그럼 왼엄지만 팍 눌러봐. 몸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놔. 거기서 쥐지 마. 그렇지. 다시. 피니쉬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다 잡는다고 또. 거기도 놓고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저 보세요. 제가 이거 할 때 이거 제가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 잡고 또 몸이 끌려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그냥 아유 휘청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휘청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웬. 엄지만 누르는. 그리고 엄지를 어떻게 누르면 더 편하냐면 내가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엄지를 밑으로 팍 눌러버렸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땅은 안 찍어도 되니까. 그럼 그 탄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누르냐면 이쪽에서. 백스윙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자, 힘 빼고. 내가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눌러. 그러면 얘가 쑥 지나가.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끌려가면 돼요. 갑니다. 자, 쑥.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누르는 거야. 다시. 힘 빼고. 왼 엄지에 로드가 걸려있지 않으면 누르지 마세요. 무게가 아직 너무 빨라. 빼기 너무 빨라. 엄지에 걸 때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손바닥으로 들면 그렇게 빨라. 그렇지. 팍.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손목의 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봐요. 손목이 막 지금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근데 체가 빠져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구조가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장갑도 엄청 쫀득한 거 꼈잖아요. 다시. 자, 왼 엄지 걸고 수직으로 떨고 있어요. 자, 그리고 들어보세요. 백스윙 되면은 엄지에다 걸려면 수직으로 서 있지? 그럼 수직으로 여기서 누르는 거야.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손이 개입이 돼. 그냥 수직으로 오른손 떼보세요. 오른손 떼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요게 다야 사실은. 자, 이쪽 TV 앞에서 보세요. TV 앞에. 거기 계세요. 자, 보세요. 제가 공 치는 거 보여드릴게. 여기서 요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보세요. 여기서 저는 그것만 누른 거예요 지금. 제가 휘두렸다는 느낌보다. 잘 보세요. 다시. 여기서 엄지 지금 다 놓고 있죠? 여기서 저 엄지에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당연히 걸려있겠지.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여기서 엄지만 누르는 거예요. 보세요. 엄지만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엄지만. 또 근데 소리가 묵직하죠? 또 여기서 엄지만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끌려갈 일은 없지만. 다시 와보세요. 이제는 공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자, 다시. 왼 엄지를 앞으로 때리면 안 돼. 왼 엄지는 수직으로 떨구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들어보세요. 힘 다 빼고.
힘 다 빼고. 백. 빨리 들면 안 돼. 이렇게. 빨리 들. 그러니까 백스윙의 의미는 왼 엄지에 로드가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만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그게 안 걸리는 건 의미가 없어. 네. 들 이유 없다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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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 걸렸어요? 네. 수직을 확 눌러봐요. 그렇지.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이번엔 좀 많이 편해졌다. 자, 가볼게요.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얘는 처지지 않아. 아니, 칠 필요 없어. 누르잖아요? 저절로 맞아. 대신에 내가 치려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엄지는 딱 누르잖아? 지금 바닥 맞은 것처럼 맞아요. 세게 안 쳐도 돼. 엄지. 그렇지. 이런 식이야. 오! 이번엔 되게 부드럽게 걸렸어. 이번엔 되게 부드럽게 걸렸어요. 그래서 백스윙이 클 이유도 없다는 거야. 지금은. 자, 다시. 왼 엄지. 왼 엄지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운하면 안 돼. 알았죠? 네. 다시. 왼 엄지 힘 빼고. 빵!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맞아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건 너무 고치기가 쉬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지금 힘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자신이 생기잖아? 그럼 조금씩 이제 우악스럽게 가요. 처음에 면허 땄을 때 60km도 무서워 죽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쏘고 난리 나죠? 그런 것처럼. 자,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저 보세요. 골프 스윙은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자동차 탈 때 우리가 차 막 끌고 탑니까? 가면은 시동 걸리고 그냥 밟으면 되죠? 그 밟는 동작 자체가 트리거예요.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왼에서는 엄지. 그 다음에 5-5에서는 검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 들어보세요. 여기서 안 돼. 다시. 완전히 걸려. 얘한테 그냥 의존. 그래서 손목도 약간 꺾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이 정도 좋아요. 다시. 자, 이제 가볼게요. 싸. 그렇지. 오! 힘 많이 빠졌어. 힘 많이 빠졌어. 그리고 몸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살 쳐도 90 나간다. 이렇게 쳐도. 용서수 80이었는데. 예? 맞아요. 용서수 80. 자, 다시. 지금 난 지금. 점점 용을 썼어. 점점 용 쓰지.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해. 어머, 자기야, 자기는 좀만 더 세게 휘두르면 스윙이 좋아서 좀만 더 세게 휘두르면 되게 좋은 거리 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겠지. 근데 지금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힘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 봐요. 여기서 그 골프 스윙은 여기 있으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언제 누르지? 얘 싸움이에요. 그래서 왼 엄지를 누를 때는 이런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회원님처럼 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지금 몸은 되게 많이 썼거든. 지금 몸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졸려. 왼 엄지. 그냥 왼 엄지. 몸 안 썼거든 이번엔. 왼 엄지만 눌렀거든. 봐봐요 이제. 봐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지가 되게 커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저는 검지도 지금 썼어요. 근데 이제 검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냥 가서 들어서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대회 가시면 그냥 귀찮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걸 놔도 되느냐, 막 이런 거.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서 그리고 우리 그 전화하면서 그 생각하면 돼. 전화 딱 받고 있어. 근데 이제 한 손밖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근데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서 비타민을 뭐 먹으래. 그래. 근데 우리 선생님 근데 잠깐만 나 숨 좀 고 숨 좀 그냥 아니라 그래. 엄지 봐요. 엄지. 그래. 야, 그래도 비타민 그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래. 건강 잘 지켜. 하고 와서 또 이러지. 봐요. 빨리 이제 전화 받아봐. 빨리 전화 받아봐. 시키려고 지금 시키려고 한 거예요. 저 전화 받아 한 손으로 빨리. 그리고 갖고 돌아. 말은 안 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바닥 쓸듯이 바닥 청소하듯이 그냥 갖고 돌아봐요. 계속. 엄지에다 걸고. 아니 난 왜 이렇게 멋있게 들어? 전화하고 있는데. 자, 다시 가지. 전화 돼. 뭐 빨리 귀에다 갖다 대라고.
그렇지. 아니, 뭘 한 손으로 한 적이 없어. 다 꽉 쥐니까 못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 놓고 손가락으로만 엄지로 그냥 탁 누르면 탁 쳐지고 탁 쳐지고 탁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팔목도 엄청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팔목에 힘 주니까 그렇지만 살짝 팔목 들었다가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너무 높게 누가 전화를 받으면 자 봐요. 전화하고 있는데 이만큼을 누가 들어 누가 어? 좀만 들어 서서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자세 잡고 해 연습할 때 자 저 봐요. 어 그래. 어 엄지로만 누르는 거야. 엄지로만 계속 좀만 들고 전화 빨리 전화 받고 엄지로만 왔다 갔다 해. 어 왔다 갔다 해. 엄지로만 눌러요. 어 지금 팔로 하잖아. 응 팔로 아니 저 봐요.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 그게 아니라 엄지에 의해서 그냥 놓고 그냥 손목으로만 깔딱깔딱. 그렇지. 아니 지금도 팔 피면 안 돼. 스탑. 여기서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고요. 왼엄지로 다시 하나. 왼엄지로 탁. 여기서 팔로 잡아요. 지금 그 스윙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스윙을 펴는 게 아니라 빨리 걷어올려야 돼. 빨리 걷어올리는 거예요. 빨리 걷어올려. 그렇지. 팔로 하지 말고 손목으로. 스탑. 여기서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 안 돼. 요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스피드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누르는 것까지는 잘해. 여기서 손바닥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가락이 떨어지면 저 보세요. 손가락이 떨어지면 이런 식의 터치가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여기 와서 하세요. 자리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금방 돌아다니면서 전화 받는 폼 하고 어 좀만 근데 전화 받는데 이만큼까지 안 들지 여기서 저 보세요 이만큼만 한 바닥 쓸 듯이 그렇지 어 손가락 그렇지 여기서 또 엄지로만 눌러 계속 그렇지 엄지로만 스탑 여기서 팔로 펼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걷어올리라고요 어 걷어올리라고 어 자 여기서 이렇게 걷어올리라고 바로 다시 이게 챔질이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걷어올리라고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게 어 다시 좀 짧게 잡아도 돼요 무거우면 어 짧게 잡아도 돼 그렇지 자 가고 걷어올리세요 바로 손목 꺾여서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올라오게 어 어색하지 근데 프로들한테 가장 중요한 동작이에요 왜냐면 일로 와보세요 왼 엄지의 특징은 자 보세요 제가 그래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공 이 동작으로 공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 회원님은 내리고 끝났는데 여기서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피드가 죽는 거야. 왼 엄지에 가장 중요한 건 팍 떨었으면 여기까지 팍 채고 올려와야 돼요. 그 힘에 의해서. 왜? 우리가 스윙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윙할 때 회원님 이렇게 펼쳐요. 얘는 접어져 있어요. 얘는 접어져 있지. 얘가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엄청난 스피드를 만들어요. 자, 해보세요. 준비. 청소. 전화 청소. 전화기 갖다 대고, 살살 좀만 들고. 왼엄지 걸고, 누르고. 팍 했을 때, 그렇지. 몸을 안 돌려도 돼. 전화하고 있는데 몸을 뭐 이렇게, 전화할 때 그렇게 열심히 돌리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툭. 손목 바로 제껴. 손목 바로 제껴. 눌러야지. 내가 손으로 가니까 그렇지. 지금 봐요. 자꾸 내가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래. 저 보세요. 얘를 누르면 올라온다니까. 누르면 올라와요. 누르면 올라와. 스탑. 그리고 그렇지. 바로 여기서 손목으로 딱 그냥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아무것도 아닌 동작 같지만 진짜 중요해요. 다시. 바로 걷어 올리세요. 걷어. 그렇지. 몸 돌리지 마. 전화하고 있는데 뭘 자꾸 봐. 다시. 자. 돌고 탁 걷어올려 그렇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딱 대고 있습니다 다시 또 걷어올려 그렇지 머리 돌리지 말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전화에 집중해야지 거길 보고 있어 다시 걷어올려 팍 그렇지 잘했어 몸 가까이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